네, 잠시 후에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고대신문의 창간 기념일은 광주 학생 의거의 날의 즈음에 제정된 날입니다. 앞서 제 후배와 짤막하게 인사를 여쭙긴 했는데요. 지금 자리에 앉아서 서로 오랜만에 만난 우리 동인 여러분들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인사 나눌 기회를 드릴 텐데요. 저희 둘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영광된 고대신문 70주년 창간 기념식에 놀라운 사회를 맡게 된 영문과 파리학번 강재형입니다. 네, 선배님과 같이 사회를 맡은 서문과 1, 2학번 유민지입니다. 오. 제가 영문과 8, 2학번이고요. 민지 양은? 1, 2학번입니다. 무슨 과? 서서문학과입니다. 서문과가 언제 생겼어요? 혹시 아시는 분? 서서문학과가 저 때는 없었고 8, 3에 생겼어요? 8, 3에 생겼는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학교를 안 다니고 저는 고대신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인데 82학번인 저와 83년도에 창과된 서문과 1, 2학번 이 함께 네. 하니까 저희 둘의 학번 차이는 30년입니다. 제 30년 위 학번 선배님도 여기 와 계시고 고려대학교의 역사, 고대 신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축도판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큰 무대 처음 서죠? 네,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지금 네 안 보이지만 이 아래는 덜덜 떨고 있습니다. 네. 졸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 졸업식을 2월에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졸업은 안 했고. 네. 그러면 회사는? 네, 현재 그 지금 불교 방송이라는 방송국에 지금 라디오 PD로 입사를 했는데. 오, 아직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 어려울 때. 라디오 PD로 입사를 했답니다. 네. 네, 입사를 했는데 아직 수습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 국제회의장 무대에 몇 번 섰거든요. 사회자석에. 네. 처음이실 텐데. 네. 불교 방송에 있는 동료 아나운서나 PD들이 저와 함께 사회본다니까 무슨 얘기 안 했던가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강재형 선배님과 사회를 본다라고 하니까 그 아나운서 동기들 친구들이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분이랑 사회를 보냐 이렇게 네 많이 얘기를 해줘서 그거를 꼭 말을 해달라고 선배님께서 네 하셨습니다. 아, 네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격이 됐는데요.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네네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순서는 여러분께 나눠드린 요 배포물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를 잠시 후에 시작을 할 것이고 개회선언은 두 분이 나와서 진행을 해 주십니다.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지고 현 편집국장 인사말이 있는데요. 화장실 가서 만나보니까 이 친구도 많이 떨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원고를 들고 연신 무엇인가를 되뇌는 것이 선배님들 앞에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실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패 전달이 이어지고요. 우리 재학 동인들을 위한 장학 증서 전달식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70주년 기념 축시 5학번 동인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케이크 커팅하고 축배를 들고 난 뒤에 2부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창간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해 주셨기에 70주년 창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미 인사들을 좀 나누긴 하셨습니다만 반갑다는 악수와 박수를 한번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마련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는 단상 왼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고대신문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그리고 축하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님들, 네, 오늘 이 자리는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먼저 같은 테이블에 계신 분과 아까 다 서로 인사를 하셨지만 지금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고, 네,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즐기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썰렁하긴 했습니다. 인사 여태 했는데 또 인사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나. 대본에 나와 있는 걸 후배가 말씀을 올렸으니, 네, 또 해주심이 어떠할까 싶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 귀빈석에 계신 분들이 인사를 잘 해주시는데 저 뒤에 있는 70년대, 80년대 학번들은 뭐 자주 만나시는 모양입니다. 네네네. 저희 둘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동인들이 평생 처음 맞이하는 70주년 창간 기념식에 마음이 설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신문 창간 기념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간 기념식의 문을 열기 위한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개회선언은 5학번 박찬세 동의님과 조재석 현 편집국장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세 동의님 그리고 조재석 현 편집국장이 함께 개회선언 해주시겠습니다. 박 동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짧게.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과 55학번 박찬세입니다. 오늘 이제 고대신문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개회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역 편집국장 조재석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선배님을 모시고 창간 70주년의 문을 열게 돼서 어깨는 무겁지만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박찬세 선배님과 제가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 고, 고 이렇게 세 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네, 저 준비되셨죠?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고, 고, 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와 함께 다시 우리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사와 환영사, 축사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최광식 동인 회장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신문 동인회장을 맡고 있는 최광식입니다. 원래는 그 총장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주시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외국 갔다 오시면서 그 연착이 돼가지고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 환영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학수 교회장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인이면서 또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좀 전에 그 대선을 한 박찬세 선배님, 그리고 이제 이양석 또 회장님,
네, 그리고 우리 역대 주간 교수님들이 이번에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김성복 교수님도 이렇게 오셔서 역대 주간 교수님들 많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대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1947년, 70년 전에 그 창간이 됐습니다. 45년에 해방이 되고 46년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4년제 대학이 되고 47년에 고대신문이 창간된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대학 언론의 효시 처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카데미즘하고 저널리즘을 아우르는 그런 학생 기자들 중심에 이런 아주 획기적인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고대신문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4.18, 4.19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대신문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역사상 가상인물 재판이라든지 가로쓰기라든지 또 해외 취재도 처음 고대신문이 했고 인터넷 언론도 학교 대학신문에서는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 2007년에 고대신문 6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특별전도 했고 고대신문이 낳은 많은 분들 모여서 성대한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뭐를 고대신문 70주년을 창간하면서 할까 하다가 결국 자기가 그 암울한 시기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직 못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엮어서 우리는 기자였다 하는 책을 냈습니다. 아마 책상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대신문에 연재한 만화들 이걸 묶어서 고대신문 연재 만화 전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대신문이 여태까지 쌓아온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번에는 또 우리가 이 기념식을 여태까지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그런데 현역 기자들이 여기 뭐 광화문에 인근에 또는 저 여의도에 또 방송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하자 해서 이렇게 프레스센터에서 했고 그래서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 사장님들 또 역대 주관 또 간사 또 동인 기자들 또 현역 기자들 그야말로 여기에 노소가 같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고대신문이 인쇄 매체가 어려운 시기에 고대신문도 지금 옛날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고대신문이 과거 같은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어떤 방안이 좋을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축하도 하면서 덕담도 하고 고대신문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와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700여 고대신문 동인을 대표해서 고대신문 동인회 최광식 회장께서 환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31만 고대 교우를 대표해서 고려대학교 교우회 이학수 교우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을 30만 교우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47년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으로 창간한 고대신문은 지난 70년 동안 언제나 고대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전과
저널리즘의 절묘한 결합으로 일간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선한 지적 자극과 깊이 있는 통찰을 갖게 하였습니다. 실천하는 지성인의 광장이자 고대 정신을 충실하게 구현한 매체로서 고대신문은 우리 고려대의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빛나는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고대신문이 한국 최고의 대학신문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것은 재학 시절 젊은 열정을 불태우며 신문 제작에 헌신한 학생 기자들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창간부터 현재까지 고대신문의 명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고대신문 학생 기자 출신 동인 교우님들에게 각별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역대 모교 총장님과 주간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창간 70주년 기념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염재호 모교 총장님, 허태균 주간 교수님, 그리고 최강식 동인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고대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시는 이양섭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랑이는 털갈이를 하면 찬란한 무늬가 드러납니다. 이제 창간 70주년을 맞이한 고대신문이 시대에 적합한 변화와 혁신으로 고대신문이 간직해온 찬란한 무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1만 우리 교우를 대표해서 이학수 교우회장님께서 축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또 한 분의 인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우 동인회원이 7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동문이 31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우리 입법부에는 동인이 몇 명이 있는가. 입법부의 수장으로 한참 바쁜 시간 중에 오늘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고대신문 동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일찍 와서 선배님들께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70주년이면 참 대단한 그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사를 써오시는 데는 우리 역대 주간 교수님들 또 기자들 또 현역들까지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고대신문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고대인 모두에게 큰 자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제가 그 대학 입학할 때 이제 그 경쟁률이 제가 이제 법학과 출신인데요. 한 2.5 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신문 입사 시험은 경쟁률이 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학과 들어가는 것보다 고대신문 기자 되는 것이 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기자가 됐었죠. 예.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이제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기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동기 친구들이 야, 그 신문을 좀 더 구할 수 없냐. 그래서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사귀고자 하는 여학생한테 신문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70년대. 그 얘기는 우리 고대인들에게 고대신문이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대신문에 대한 그런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그걸 저 우편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런 자랑스런 그 신문이 우리 고대 신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저 동인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에
근데 그 아마 그 저 전병현 아 전병헌 아 이번에 참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 둘밖에 없는가? 예? 예, 우리 저 그 박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아주 예. 그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대변인도 하고 수원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그 외롭지도 않고요. 또 물론 우리 기자들은 이제 기자실에는 굉장히 많죠. 원래 그 정치하고 언론하고는 이제 유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아마 유착이라고 그러면은 언론인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 현역 언론인들이 많은데 당연히 국회 출입 기자실에 매일 드나드는 기자들이 상주하는 인력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등록한 기자는 1,765명입니다. 국회 등록 기자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고대 교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고대신문 출신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원 유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 고대신문 동인 출신 기자들하고는 유착 이상의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자부심을 갖고 정말 그 누구한테나 내가 고대신문 출신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그 특히 제가 언론인들을 만나면 내가 고대신문 출신이니까 나도 언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고대신문이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항상 대학신문의 리더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인들의 자부심으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동인의 축하 말씀 들었습니다. 앞서 정세균 동인께서 신문을 좀 더 구할 수 없겠느냐는 그 벗들의 청탁을 많이 받았다고 했거든요. 우리 민지님이 학교 다닐 당시에도 고대신문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느냐는 청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고대신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네, 학교 곳곳에서 네,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문의 현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장밖에 못했는데요. 고대신문에 있을 때 우리 민지님은 문화부장을 하다가 국장을 하셨다고요? 취재부장하고 네, 취재부장하고 네. 편집국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16년 1학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에 나와서 인사말을 할 네. 이 후배가 바로 밑에 직속 후배가 되겠어요? 네, 제가 뽑았다고 할 수 있죠. 아하, 네. 소개만 해주시죠. 네, 지금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창간 기념식과 기념호를 준비한 조재석 현 편집국장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간 7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해주신 기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현역 기자들, 그리고 동인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현역 편집국장 조재석입니다. 대학신문의 효시인 고대신문은 오늘날로부터 70년 전 학생의 날에 창간된 이후로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자유로운 사상과 시대를 향한 정의 그리고 학문의 진리를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고대인의 지성과 야성을 담아내기 위해 홍보관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그 빛나는 기록의 역사가 오늘날의 70주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고대신문의 70번째 창간 기념식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주신 독자들의 관심과 늘 기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시는 저희 동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며 현역의 땀방울을 흘렸던 우리 현역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대신문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집국의 기자들은 창간 70주년을 맞이하며 무궁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걸맞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빛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학내 언론의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저희는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캠퍼스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다라고 해서 이태백, 인문계 90%가 논다라고 해서 인구론, 3포, 5포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M포 세대까지, 20대의 숨막히는 삶을 비관하며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신조어들은 삭막한 교정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고단한 삶에 파묻혀 시대를 향해 보내던 총기어린 눈매를 잃었고 불의를 향해 끌어오르던 목소리를 잊었습니다. 터벅터벅 교정을 걷는 움츠린 이들에겐 더 이상 신문 한 장 집어들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고대신문은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대변해야 하는 목소리는 무엇일까? 학업의 열기가 잠시 멈추는 방학 때 편집국의 기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모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읽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살결에 와닿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새운 밤낮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의 끝에서 우리 기자들은 해답은 결국 학내 언론의 사명과 본질을 상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물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지만 학내 언론 본연의 소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간 70주년을 맞은 고대신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청년의 시선으로 시대를 향해 날카로운 물음표를 던지는 학내 언론 본연의 소임일 것입니다. 나아가 학내 구성원의 알거리를 위해 고려대학교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언론이 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세태를 리드하기 위해 변화할 고대신문 편집국의 행보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신문이 오늘 70주년을 넘어서 80주년, 90주년, 그리고 100주년일 때까지 현역들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마무리하며 기쁜 오늘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스피치였습니다. 네, 아주 감명 깊은데, 네, 역시 제가 뽑은 것 같습니다. 네, 조 국장 그리고 여기 현역들이 도우미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디에선가 지금도 고대신문 취재를 하고 있고 이 행사 진행을 돕고 있는 우리 현역 기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대신문 시절에 이러저런 기억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뭐 시위 중간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했던 일 하며 뭐 정보과 형사하고 일화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이상 인상적인 게 선동열과 박노준 두 선수가 기억에 납니다. 선동열 지금 감독이죠. 선동열 감독은 82년인가 고대 체육상이 있었어요. 문화상. 그때 상을 받았고 박노준 누군지 모르죠. 박노준 투수. 선동열 감독은 아는데. 박노준 네. 씨도 옛날에 대단했어요. 네. 거의 국가대표급이었는데 재주는 출중했는데 빛은 많이 못 봤습니다. 박노준 씨가 가방을 메고 들어와요. 고대신문 구독권 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박노준인데 한 장 줬잖아요. 그만큼 구독하기가 어려웠고 네. 월요일에 신문이 배포가 되는 날 홍보관 앞에 촥 늘어섰던 장사진 그걸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접근성이 좋아졌고 가판대가 네.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괜찮죠. 참 신고식 요즘도 해요? 신고식이라는 게 혹시 선배님 때 신고식은 어땠나요? 저 때는 이제 편집국장이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고 굶긴 뒤에 소주 한 병을 줍니다. 병 나발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른 오징어다리 하나를 딱 줬어요. 그게 끝. 자, 이런 신고식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는지요? 70년대부터인가요? 60년대부터? 아, 창간 때부터의 모양입니다. 네, 70주년 된 걸로. 네네네네. 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신고식을?
네, 지금 제가 또 나온 지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네, 제가 국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 펜, 나무 펜 통에 그 나무. 네, 나무로 된 그 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통. 네, 필통에 술을 따라서 이제 마시면서 무슨 술을? 어떤 술을? 네, 주량에 따라 다릅니다. 아, 아주 그예 민주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펜 때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마시는 네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신구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네. 네. 같은 고대 신문인데 70년의 역사가 쌓이다 보니 신고식의 풍속도 또 방법도 그에 담긴 의미도 점차 진화하고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고대 신문에 있으면서도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른 환경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함이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변함없이 이어진 고대신문의 정신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테마 영상입니다. 고대신문의 빛은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고대신문의 역사는 고려대학교의 역사이고 대학인의 목소리였으며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습니다. 민족해방의 기쁨과 신생공화국 탄생의 진통이 교차하던 1947년 고대신문은 1947년 11월 3일 창간합니다.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창간한 고대신문은 진리와 인격의 이론적 탐구 연말을 발간의 취지로 삼았습니다. 학생에 의한 학생의 신문, 그것이 바로 창간 고대신문입니다. 지령 38호부터 주간 발행을 실시하였고 지령 100호부터 권두 논문제를 채택, 4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1957년,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창간 특집호를 발행하고 대학신문 최초로 현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고대신문 동윤회가 창립한 것도 창간 10주년 때입니다. 풍자와 해학의 역사상 인물 가상 재판이 시작된 것은 1962년. 고대신문 기자가 직접 극본을 쓰고 기자가 연출하고 기자들이 출연해 무대를 만든 역사상 인물 가상 재판. 가상 재판은 1988년까지 총 20회가 공연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대학신문 최초로 해외 특별 취재가 실시되어 세계로 나아가는 고대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1984년 7월부터 실시된 전면 가로쓰기 편집은 대학 언론을 넘어 한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혁신이었습니다. 1984년 5월 30일 고대신문이 지령 1000호를 발간합니다. 창간 38년 만에 맞이한 역사적인 대기록입니다. 지령 1240호부터는 주제탐구형 체제로 전환, 또 한 번의 편집 혁신을 이룩합니다. 창간 60주년을 맞아 창간기념 특별전시회 지축박차 천지 흔들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2011년 3월부터 베를리너 판형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고대신문의 모습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고대신문에 만편이 처음 게재된 것은 기령 54호부터 55년 6월엔 최초의 네컷 만화 노고지리가 연재됩니다. 39회 연재된 노고지리를 시작으로 두 번째 주인공 고소라군, 세 번째 주인공 허군, 그리고 네 번째 정포수가 뒤를 이었고 2013년까지 총 38명의 만화 주인공이 고대신문에서 활약하였습니다. 특히 강명주 동인의 타이거 200회, 홍지웅 동인의 고돌이 104회 연재는 고대신문 만화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고대신문은 불곡진 한국 현대사의 현장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마산 상우생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불의에 항거했던 1960년 4월 혁명. 고대신문 235호의 사설은 4월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고대신문은 역사의 기록자로 혁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습니다. 1964년부터 시작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서도 분노한 지성의 면면을 생생하게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하던 70년대 유식 긴급조치 시대에서도 고대신문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시대 청신,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리를 탐구하는 비판적 젊은 지성의 대변자, 그것이 바로 고대신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신문 기자 정신입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맞이하는 고대신문의 빛. 지나온 시간 동안 고대신문은 그 무거운 발걸음을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옮겨왔습니다.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 시작된 고대신문의 창간 정신과 열정적인 시대의 기록자, 고대신문 기자 정신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대신문 기자입니다. 고대신문은 우리 모두의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70년을 이어온 시대의 청신,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아, 네, 여기서 동인 선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다, 감개무량하다 는 게. 제 사진도 어디 있을 텐데 못 봤어요.
네, 다시 나중에 캡처를 해서 역시 다시, 네, 보시는 고맙습니다. 걸로. 네.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기념식 아주 중요한 순서가 이제 워낙 이 비행기도 있고 뭐 찻길도 그렇고 많이 여의치 않은 환경이어서요. 중요한 분 꼭 모셔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고대신문사 사장님 그리고 우리 모교 고려대학교 총장님 앞서 동인 여러분이 700여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교우가 몇 분이라고 그랬죠? 31만 교우라고. 아, 네. 네. 31만 교우와 700여 동인을 이제 두루두루 아우르는 현 고려대학교 총장이자 고대신문사의 사장인 염재호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총장이자 고대신문 사장인 염재호입니다. 예, 제가 직함이 사장 직함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되게 중국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북경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좀 일찍 나왔는데 한 1시간 이상 공항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출발이 한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 뭐 와서 좀 쉴 만한 데도 이렇게 장소도 알아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70주년 조금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만 참 감개무량하고 감회가 새롭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대 신문과 대학 생활을 함께 해온 우리 고대신문 동인 여러분 또 그리고 지금 고대신문의 주역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기념비적인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이학수 교회장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동인이시죠. 그 다음에 박광원 국회의원님, 또 이양섭 전 교회장님도 제가 동인으로 알고 있는데 역대 주간 교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확히 70년 전 고대신문 창간호가 이 세상을 향해 첫 포효를 한 날입니다. 11월 3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생의 날입니다. 기존 사회의 잘못된 관습이나 구태의연한 모습을 누구보다 거침없이 날카롭게 그러면서도 지성인답게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봤던 냉전, 차가운 화살, 그 정신이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 항상 고대신문을 통해서 가져왔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신문이 지난 70년간 고대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온 까닭은 학생 기자를 포함 비롯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그 반항의 표상인 대학의 정신과 함께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비판정신 그리고 구교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눌린 자를 쳐들고 굽은 것을 펴온 고대 정신을 온전히 활자 하나하나로 보여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성 언론이 쓰지 못하는 사건들을 보도해줬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각성을 도왔고 역사의 변곡점마다 고대인의 정의와 양심을 지면에 담아냈습니다. 우리는 고대신문을 통해 고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지성사를 써내려왔고 대학생의 의식과 문화의 변천사를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신문은 고려대와 대학사회의 귀중한 역사적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대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도 현명하게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구현해오며 고대생들이 민족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서고자 스스로를 비춰주는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역대 주간 교수님과 동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선배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고대 정신을 어깨에 걸고 21세기 미래의 바다를 헤쳐나갈 고대신문 현역 학생 기자들에게도 격려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고대신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고려대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4.18과 같이 혁명의 기폭제가 되는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저도 이번에 이 축사를 만들면서 비춰봤더니 대학신문 사상 최초로 무기 정관 처분, 최초 일면 칼라 인쇄, 최초 주 8면 정기 발행, 최초 전국 대학생 대상 회화 서예 공모전 개최, 최초 해외 특별 취재 등 정말 대학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 최선두에서 개척하는 지성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가 다른 대학들과 특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결의의 정성과 염원이 모여서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교육구국의 정신으로 개교를 해서 항상 미래를 바꾸는 선도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와세대 대학, 게이오 대학 총장이 오시고 연세대학이 와서 4개 대학 밀레니엄, 한일 밀레니엄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저희 4층에 있는 저희 본관 4층에 와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일제시대 때 이런 건물을 성과 같은 건물을 지었는가.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옆에 나가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잠시 쓰고 있지만 중앙도서관은 1935년에 보전 30주년을 기념해서 인천 선생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500명의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 모금 운동이었다고 하는데 금반지와 은비녀를 모아서 2,500명이 뭐 순천에서 500원, 뭐 개성에서 700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2,500명이 참여를 해서 60만 원에 지금 한 60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돈을 모아서 진 결의의 정성과 보람이 어울린 그런 성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바꾸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민족학교로서 일제에 항거했고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서 조금 전에 비디오를 보셨습니다만 4.18 의거로 4.19 혁명을 이끌어냈으며 군사독재에 저항한 6월 항쟁, 민주화 투쟁에서도 선봉에 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려대학교 고대신문을 통해서 사회각계의 전문가들을 배출해서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정세균 의장님 비롯해서 지금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 학계, 금융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고려대를 빼놓고서는 우리 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리더십이 각계에서 두드러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지의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문명사적 격변기를 맞아서 고대는 다시 한번 사회 혁신의 선봉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작은 노력이지만 취임하고 나서 세 가지가 없는 고려대학교, 출석부 없고 상대평가가 없고 시험감독이 없는 산모정책을 실시했고 성적으로만 장학금을 받는 것을 우리의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누구나 고대생이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장학금을 만들었고 또 프로그램 장학금을 만들어서 중국, 뭐 작년에 코스타리카, 올해는 일본, 멕시코 등으로 학생들을 파견을 하고 있고 16주로 하는 유연학기제 6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것을 8주에도 끝낼 수 있고 10주에도 하고 4주까지 할 수 있는 유연학기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해갖고 우리 학교에 합격했다가도 서울대로 빠져가는 그러한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성적보다는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절반을 심층 면접을 통하고 또 각자 토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뽑는 인재 발굴처를 바꿨고 개척 마을이라고 하는 파이빌
CCL, SK미래관, KU매직, 최첨단 융복합 의학센터는 한 1000억을 들여서 이제 21세기 제4차 산업에서 미래 의료를 저희들이 가장 앞서서 담당하려고 지금 짓고 있고, 융합연구원, 참사리 클러스터, KU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노르딕 베네룩스와 함께하는 ENUC 등 모든 것들이 저희 고려대학교가 함께하면서 만들어가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의 작은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대신문이 70년을 넘어서 창간 100주년, 또 그 이상이 될 때까지 대학 언론 최초의 수식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회의 조직이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은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미래에 사는 조직입니다. 대학은 우리가 우리의 학생들, 20대 학생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은 미래를 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학생 기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생각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에서 벗어나서 독자가 고대신문을 보고 진정한 대학인으로서 스스로 반문하고 대학과 사회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촉매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창간 70주년을 맞아서 고대신문은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고대인들을 위해서 정보의 올바른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SNS 등으로 감성적으로 휩쓸리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기 쉬운 미디어 환경에서 궁극적인 진실을 향해 인내하는 중심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신문은 미래를 향한 냉철한 판단과 더불어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배려와 지성인으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고대신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더 많은 토론과 고민, 객관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과 숙고를 통해서 21세기 대학 언론의 길을 제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창간 70주년 기념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대신문은 고려대학교가 있는 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념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교 총장이면서 고대신문사 사장인 염재호 총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70주년 기념 영상 보면서 감에 새로웠고 뭉클한 감동을 느끼셨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대신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기자들의 필력입니다. 창간 70주년 기념에서 고대신문 70주년 기념 동의문집 우리는 기자였다, 아마 들어오실 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 받으셨죠? 예, 테이블 위에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고대신문 만화기자 동인회에서 준비한 고대신문 연재 만화 전집 네 칸에 담아낸 시대정신, 오늘 이 70주년 축제 자리에서 헌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세 분을 모실 텐데요. 네, 고대신문 동인회에서는 70주년 기념 문집을 만들기 위해 동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념 문집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발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우리는 기자였다에는 동인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정윤석 고대신문 동인회 수석 부회장 및 창간 70주년 준비위원장께서 염재호 총장과 고대신문 동인회 최강식 동인 회장님께 기념 문집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정윤석 수석 부회장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도 나오셔야 합니다. 네, 동인 회장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동인문집 우리는 기자였다 헌정식, 고대신문이라는 용광로에서
학생보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혹독한 지련을 내 시간을 보낸 고대신문 동인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기자였다. 헌정식 사진 촬영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네, 다음은 고대신문 연재 만화 전집 네 칸에 담아낸 시대정신을 고대신문 만화 기자 동인회 회장이신 강명주 동인께서 염재 총장과 고대신문 동인회 추강식 동인 회장께 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주 동인 올라오셨고요. 이분이 네컷 만화 타이거를 200회나 연재한 전설의 주인공인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네, 헌정식. 네, 55년부터 시작되어 총 38명의 주인공이 62년간 그려진 1500여 컷의 만화를 담은 고대신문 연재만화 전집 4칸에 담아낸 시대정신을 헌정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입니다. 네, 고대신문 70년 역사, 그 세월의 덮개가 쌓인 우리는 기자였다. 그리고 4컷 만화에 담긴 우리의 역사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하실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자리를 박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일이 박수를 보내드려야 합니다만 시간상 우리 빨리 밥 먹어야죠. 양해해 주시고 편집위원 명단은 책 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고대신문과 고대신문 동인회에 큰 기여를 해주신 이양섭 동인께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패는 역시 오늘 바쁘십니다. 고대신문사 사장님 염재호 총장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양섭 동인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패 명신산업회장 이양섭. 귀하는 고대신문 동인으로서 가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평생에 걸쳐 고대신문의 발전과 고대신문 동인회의 화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고대신문사 사장 염재호, 고대신문 동인회장 최광식.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오늘 감사패 받으신 이양섭 동인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대신문을 후원해 주셨고요. 이양섭 선배께서는 올해도 고대신문에 1,0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고대신문 동인회에서 현역 기자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창간 10년 후인 1957년 결성된 우리 고대신문 동인회는 결성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고대신문을 후원하고 또 응원을 해왔습니다. 우리 최광식 동인회장님께서 고대신문을 대표한 조재석 편집국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동인회장님 그리고 현역 편집국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증서 고대신문사 편집국장 조재석. 위 학생을 2017학년도 고대신문 동인회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이에 장학금과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고대신문 동인회 회장 최광식. 네, 축하합니다. 우리 민지님도 장학금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도 네. 받았는데 저 때는 근로장학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계 학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술값으로 탕진이 됐습니다만. 이어서 이렇게 좋은 날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노래의 원형은 시이고 하여 기념축시 낭송 순서가 있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모교에 고려대학교라는 네. 문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 선생님이 웃으시는데 네. 우리 학교에 고려대학교라는 문패가 있습니까? 총장님? 없습니까?
아니 뭐 저기 총장님이 없다시니까 네. 있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없습니다. 네네. 네. 고대 정부는 문패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정말 없는 것 같고 다시 하지만 그 문패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 그리하여 문패가 우린 굳이 필요가 없다. 아주 훌륭한 동의님이에요. 박수 다 함께 보내주시죠. 네. 우리 가슴에 고려대학교라는 문패가 박혀있다 하여 우리 학교에는 문패가 따로 없다. 명패가 따로 없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특별한 시를 하나 보내주신 동인이 계십니다. 오탁번 동인이신데요. 오탁번 동인을 신문... 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 기념시 따따붙다 오탁번. 최루탄 가스 가득한 1965년 봄날 오충수 편집국장이 나를 부르더니 고대신문 견습기자 하지 않겠느냐 했다. 대학생활이 통 재미없어서 술이나 마시며 갈팡질팡하던 나는 그냥 무턱대고 그의 말을 따랐다. 이때부터 나의 생애는 운명이 시키는 대로 술별처럼 흘러갔다. 내 젊은 날의 사진첩에는 같은 학과 친구는 하나도 안 보이고 고대신문 기자들만 올망졸망하다. 임종만, 정운성, 이화복, 이윤희, 정원교, 이주윤, 박용수, 정영준, 신근수, 이창욱, 박영호, 김미혜, 양혜경, 신영화. 진짜 기자가 된 줄 알고 최루탄 가스 가득한 캠퍼스를 누비며 따따붙다 시시콜콜 대학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논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걸리에 취했다가 하루 걸러 통금에 걸렸다. 학점은 겨우 턱걸이 하면서 곡필낫에 뿌리치는 무관의 제왕이 된 듯 존재하지도 않는 관을 머리에 쓰고 북악산 기슭 아나무 연덕에서 광화문에서 신촌에서 청파동에서 공술 마시며 잘 놀았다. 고대신문 기자니까 그래도 됐다. 그래야 했다. 오주환 선생과 박찬세, 목정균, 이태영 선배도 기자들의 앞날이 어둠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분고분한 학생 기자들만 데리고는 핏빛 고대신문 깃발 펄럭일 수 없다 믿었다. 당신들도 왕년에 그런 몽상의 세월을 지나 다들 제자리에 우뚝우뚝 섰으니까 넌지시 웃으면서 고개 끄덕였다. 기사가 좀 문제돼 배포 금지되면 언론 탄압 분쇄하자며 주먹을 쥐고 대학신문의 효시 고대신문이 유일무이한 반독재 신문이라 믿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리저리 뛰었다. 역사상 인물 가상재판이 열릴 때면 대법원 재판하는 검사나 판사라도 된 듯 역사의 반역자들을 깡그리 부관 참시하였다. 유진호 총장과 이종우 총장도 조지훈, 현승종, 조동필, 이학명, 윤세창 선생도 고대신문 기자들이 아니면 자유정의 진리의 석탑이 와르르 무너진다 믿고 등록금도 감면해주면서 맛있는 불고기도 심심찮게 사주셨다. 나가자 폭풍같이 고대 권하여 피 끓는 응원의 노래 부르면서 불의와 위선을 잡돌이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람 부는 사회에 나와 홀로 섰을 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학 생활을 헛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그러나 고대신문 기자의 깡다구는 여전했다. 고대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까지 일간지 견습기자 시험을 본다고 반항과 허세로 똘똘 뭉친 막무가내 고대신문 기자는 용감했다. 견습기자, 기자, 문화부장, 편집국장. 기자의 한 생애를 3년 만에 뚝딱 마친 뼛속까지 진짜 기자였던 그때 그 고대신문 기자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 만사 따따붙다 따진다. 시시껄렁한 명미에 눈비움하지 않은 채 한 생애를 낙낙히 건너가고 있는 1917년 11월 3일 고대신문 창간 70주년의 아침. 네, 오탁권 선배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되게 소름도 돋고 또 막 뭉클하기도 하고 하는 감회가 또 새로운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오탁권 선생님 시 낭송을 들으며 여기 계신 후배님들 선배님들 표정을 보니까 네, 이럴 때 이제 형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 느낌을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탁권 동인 오탁권 선배님은 고대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하셨고 재학 시절인 67년에 고려대학교 응원원 의뢰를 작사한 분입니다. 교수 재임 시에는 86년부터 2년 동안 고대신문 주간 교수를 맡아주셨고 교수로 시인으로 우리 학교를 키워내시고 문단을 빛내주셨죠. 지난 60주년에 이어서 70주년에도 큰 울림의 축시를 써주셨습니다. 특별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깊은 감동의 순간 마련해 주신 오탁권 동익이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간 70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네, 커팅은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커팅하는 그 번거로움, 수고로움 우리 선배님들과 귀빈들께 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귀빈석에 앉아계신 우리 동인 여러분, 사장님, 교우회장님, 동인회장님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우회장님, 이학수 교우회장님, 추강식 동인회장님, 염재호 사장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앞으로 해주시고요. 박찬세 동인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세균 의장님 나오시고요. 우리 타이거 선배님도 함께 해주시죠. 네, 앞에 케이크 커팅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조재석 현역 편집국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편집국장 대선배 김민배 동인께서 꼭 앞으로 불러야 한다고 청해 주시니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야죠. 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표해서 케이크 커팅 해주실 분들이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하면 큰 박수와 함께 70주년을 축하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잘라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기념식 1부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행사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이제 교과와 교호제창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대신문 동인이다 하여 700여 동인이 이 자리에 함께 다 하지 못했지만 줄 잡아보니까 한 200여 명은 오신 것 같아요. 아마도 고대신문 역사상 가장 많은 동인이 한 자리에서 고대신문 사호를 외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 사호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께서는 요 뒤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신문 사호 준비! 시작! 직축, 박자, 천지, 흔들, 오자, 오식, 정적, 캔, 리멤버, 고대신문, 야! 너무 느렸나요? 더 빨리 시작! 직축, 박자, 천지, 흔들, 오자, 오식, 정적, 캔, 리멤버, 고대신문, 야!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축배가 있지요? 네, 다음은 축배제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잔을 채워주시기 바라... 네, 이미 채워져 있는데 네. 네, 잔이 채워져 있고요. 네, 축배제의는 우리 이양섭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양섭 회장님 그리고 신영원 동인도 함께 나와서 두 분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건배 말씀 짤막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7학번 이양섭입니다. 이 저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 말씀을 들으니까 5대1의 그 막강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셨던데 저는 그때 오주환 주관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제자 썼어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면접도 없이 이 동양입니다. 저기 파주. 기차관에서 만났는데 일로 오라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일로 오라 내일 아침에 그 주관실로 나오라고. 나갔더니 내일서부터 신문사로 나오라고. 저는 글을 쓸 줄 몰라요. 국민학교 때 일기 쓰다 하도 글씨가 조잡해가지고 아버지 때 혼이 나고 뭐 쓰는 걸 잘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갔더니 내일서부터 신문사로 나오라 해서 저는 글을 못 씁니다. 그랬더니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종무국장을 했습니다. 백으로요. 그때 종무국장 월급이 얼마냐면 1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그때 6,7만 원 할 때 13,000원이니까 거금입니다. 그거 외에 또 뭘 주는가 하면 버스 회수권 60장짜리 두 원을 주고 담배를 학생놈들 때 담배를 이걸 또 주는 거예요. 그 담배를 고등학교 때도 좀 조금 장난삼아 물어봤지만 고대 신문 가서 담배를 본격적으로 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가면서 한 2년 있었는데 지가 제자랑이 아니라 하나 개척한 건 고대 신문에 광고 수입을 그때 개척을 해가지고 많이 사상계다 뭐다 되면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차나쿤 저장님이 사장인데 갖다 바쳤더니 이건 너희들이 써라 그래서 매일 저녁에 술을 먹는 거예요. 그게 집에 보면 고대신문 댕길 때 술을 먹는 게 모두 취해가지고 이 박찬세 형이다 뭐다 어깨 이래가지고 하는 그 우리 집에서 마누라에게 왜 당신은 사진마다 이렇게 늘어졌냐고 말해. 그랬습니다. 그 지가 짧은 글도 못 쓰는 신문사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래도 사회성과 인성을 배워서 지가 졸업하자 현대 건설을 들어갔고 그 후에 현대 자동차, 현대 증권 그 대표 이사를 했는데 그 상당히 보람 있게 사회생활을 한 30년을 했습니다. 그건 다 지가 그 짧은 신문사 시절에 배웠던 인성, 사회성으로 그렇게 해서 지가 사회생활을 무난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축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오늘 이 70주년이라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제가 10주년인가 100호 기념인가 유진호 총장님 모시고 그 본관 앞에서 사진 찍었던 게 생각이 나요. 오늘 이 70 이 고위원에 와서
다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대 신문이 100년을 넘어서 200년까지 무궁하게 발전할 것을 기원하면서 다 같이 고조, 우린 끝이 고조. 네. 자, 고대의 발전을 위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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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멋진 건배사와 건배 제안해 주신 우리 이양석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고대신문 70주년 기념식 1부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저녁 드시면서 2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2부 순서는 고대신문 동인회 김진국 총 간사가 진행해 올리겠습니다.